저는 그 조달청 본청 그 정부 대전청사 가보셨나요?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클라우드하고 일반 패키지 상용 소프트웨어 3자 단가 쇼핑몰에 올리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클라우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쇼핑몰에 올리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로 업체 측 내용이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 순서는 계약하기 전에 이미 준비할 것들하고요. 두 번째는 공고서를 찾아서 적격성 평가 시청을 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요기관이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인데요. 이게 쇼핑몰 화면이거든요. 여기에 한 1200개 품명으로 한 40만 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죠. 뭐 레미콘도 있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이제 국가 예산으로만 살 수 있죠. 자기 개인 돈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상품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하나 있는 거고요. 현재 여기 써 있다시피 인프라만, IaaS만 이제 올라가 있고요. 클라우드라고 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클라우드라고 치면은 5개사, KT를 비롯해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까지 현재 5개사 인증받은 업체 상품이 올라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은 카다라고 올라가 있어요. PDF 파일로. 이런 식의 계약을 현재 해놓으면 이제 기관에서 주문을 하는 거죠. 3자 단가 계약인데,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이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3자 단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조달청하고 사장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쇼핑몰에 상품이 올라가면 구매한 제3의 기관들, 국가, 지자체, 공공, 그죠? 관공서라고 하면 관공서 제3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계약이에요. 법률상 용어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줄여서 3자 단가 계약. 물론 단가예요. 하나에 얼마.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사용이 되고요. 3자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쇼핑몰에 올라가요. 계약이 되면 그날이나 다음날 쇼핑몰에 그 제품이 올라가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계약하는 절차죠.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적격성 평가를 하고 가격 협상은 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유일하게 가격 협상을 하지 않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가격이 올라가요. 카다로그로 통째로.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쇼핑몰에 올라가죠. 사전 준비는 이따가 또 뒷페이지에 계속 나오거든요. 요약이니까. 그래서 뭐 업체 등록을 먼저 하고 인증서 등록을 하고 다 사야 돼요. 돈 주고 지문 기계도 사고 지문도 손가락으로 등록하고 지문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입찰을 못해요. 뭐 식별번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별로 등록을 다 해야 되고 신용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준비가 조금 복잡해요. 여기서 한마디로 뭐 10초 안에 얘기는 하지만 실제 가다 보면 전부 다 반핵해요. 이거는 뭐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사전 준비만 되면 적격 신청을 마스 옆에 정부 위탁 기관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전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가격 협상 없이 바로 계약서 초안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보증금하고 인지세 내고 전자로 납부하고 그러면은 계약이 됩니다. 사실 해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마지막에 이제 밑에 각 기관에서 주문을 하면은 전화납품요구서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주문서죠. 자, 이런 식의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계약을 할 때는. 처음에 좀 복잡할 거예요. 많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준비사항인데요. 업체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업체 등록을 해야 된다.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증서 토큰 사야 되고, 요거는 이제
전자로 다 신청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민원실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각 지방 조달청의 민원실. 그쪽에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다 보면. 어쨌든 이거 이제 크게 업체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업체 등록, 뭐 같은 말인데, 업체 등록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등록증이 나와요. 뒤에 쭉 몇 페이지 이어지는데, 앞에만 이제 캡처를 떴거든요. 등록을 하면 이런 게 나오고요. 근데 이걸 쓸 일은 별로 없어요. 화면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지문이거든요. 지문인데, 지문도 USB처럼 생긴 기계를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약업체를 선별할 때, 업체가 추천을 할 때, 그때 지문을 손가락으로 긁어야 돼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나장터 이용하는 교육인데, 교육 뭐 간단하거든요. 교육 받고 시험을 또 봐야 돼요. 어렵진 않고요. 떨어지면 또 보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사장님이나 업체 등록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찰 대리인 중에서 한 사람이 받으면 돼요. 아무거나 그냥 아는 사람 와서 봐도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아마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될 거예요. 업체 정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메뉴는 여기 있고요. 다음은 식별번호. 요거는 뭐냐면은 제품별로 고유 코드 번호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물건을 사서 쓸 때 각 기관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죠. 보이는데 그 숫자를 고유 코드, 숫자, 고유 번호를 이제 등록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사전에. 사전 해야 되는데 그 번호를 물품 식별번호라고 해요. 식별을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번호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요 메뉴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물품관리과에서 또 소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려면 좀 많이 막힙니다. 조금씩. 번호를 등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KT의 이아스 클라우스는 요런 번호가 나오죠. 2325 고유번호예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지금 사전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평가서 발급. 신용등급 받아보셨죠? 신용등급이 B 이상이면 되거든요. C만 아니면 합격이고요. 역시 또 비용이 약간 들어가요. 20만원 내외로 들어가고요. 기타 준비는 카탈로그 준비하셔야 되고요. 카탈로그는 그냥 종이 파일하고 이제 컴퓨터 PC로 파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양식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업체별로 알아서 만들 때 기사에서 인증을 받은 그 규격, 그 사양 내용에 대해서만 담아야 돼요. 그 외에 걸 잘못 담으면 나중에 브레이크가 들어오거든요. 잘못하면 제재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카탈로그는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고, 단 가용성과 백업 준수율은 입찰 공고서에 얼마 이상으로 해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하면 돼요. 가용성 같은 경우는 99.5% 이상으로 하라라고 입찰 공고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그걸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약관은 이제 약관을 제출 받아내겠더니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작은 회사는 하나인데 큰 회사는 여러 개가 있고 막 이래서 그냥 사이트 어디에 있다라고만 카다로그에 명시해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일단 했고요. 인증서 사본하고 클라우드 품질 성능, 이게 지금 오타다. 성능 품질이 아니고 품질 성능 확인서. 오늘 아까 일부에서 받았던 그 확인서죠. 그것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품질 성능 확인서는 나중에 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5천만 원 이상 구매할 때는 제한 평가를 거치는데 그 제한 평가 거칠 때 가점이나 점수 배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 받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래실 예정. 이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